하루에 몇 번 정도 웃는지, 예를 들어 잔잔한 미소가 아닌 깔깔 웃음소리를 내며 배가 당길 정도로 웃었던 적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릴 적 별것도 아닌 것에 친구들과 배를 움켜잡고 웃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나이가 들면 웃음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앨범에 꽂혀있는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을 보면 미소는커녕 무표정한 사진들이 훨씬 많죠. 나이 들어서 웃는 경우가 많이 없는 만큼 웃음이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서도 웃음이 넘쳐나는 동심을 지키며 사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웃으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웃을수록 엔돌핀이 많이 솟아 스트레스나 통증을 줄여주고 회복감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옛부터 웃음은 영약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하루에도 300에서 600번 웃는다고 하는데 반대로 어른들은 하루 평균 대여섯 번 웃는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웃는 시간은 짧아지고 아이들에 비해 크게 웃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나이 들수록 그 웃는 횟수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점점 적게 웃는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무심하게 나이 들다 보면 결국 우리도 웃음을 잃어버린 무표정한 노인네, 더 나아가 고약한 노인네가 되고 말겠죠. 우리는 나이 들수록 웃음을 지켜야 합니다. 웃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동심을 잃지 않으면 웃음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고, 웃음을 잃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백발에도 동심을 지키며 사는 방법은 첫 번째로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남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또 다르다는 것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잣집 아이든 가난한 집 아이든 함께 놔두면 잘 어울려 놀고 곧 친구가 되죠. 나이가 들수록 특히 중년에 접어들면서부터 친구와 동료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경향이 점점 더 짙어집니다. 다니는 회사를 비교하고, 직급을 비교하고, 연봉을 비교하고, 소유한 자동차를 비교하고, 거주하는 동네를 비교하고, 아파트 평수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도 하나 빠지려고 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뒤처진다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상대평가를 해대는 그 한반도 남쪽은 정말이지 비교 천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비교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 거죠. 타인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실망하고 남 앞에서 위축되니까 살맛이 나지 않고 웃을 일도 없습니다. 어깨는 처지고 기가 죽죠.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 쉽지는 않겠지만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비교하는 것을 멈추면 비로소 나만의 페이스로 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평소에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뇌 활동이 활발해져서 행복감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사람이면 제대로 감정 표현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상대방도 알기 어려울 뿐더러 우리는 그 인생 자체도 너무 건조하고 무덤덤해집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기쁨, 즐거움, 놀라움 그리고 슬픔까지 다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감정을 표현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고맙다, 수고했다, 애썼다, 반갑다, 축하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제대로 감정을 실어서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해줄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런 감정을 전달받은 사람도 물론 함께 행복해집니다.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하이파이브도 같이 부딪혀보고 말입니다. 하다못해 코미디 보고 많이 웃고 영화나 드라마 보고 많이 운다고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TV 보고 이러면 싫었다고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 감정 표현 그대로가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웃음이면 더 좋겠지만 눈물도 굳이 억누르고 감출 일이 못 됩니다. 안에 쌓아두는 것보다 슬프면 펑펑 울어 제껴주는 것이 마음에는 더 좋죠. 세 번째, 일상의 새로움을 즐기는 것. 아이들에게는 세상은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찼고 그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은 그들의 뇌를 자극하고 성장시킵니다. 못 보던 그 새로운 것을 마주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눈 크게 뜨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일상의 새로움을 즐기면 더욱더 행복해집니다. 호기심 없는 인생은 삭막합니다.
호기심은 우리들에게 동심과 열정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또 호기심은 똘망똘망한 생기 있는 눈망울을 우리들에게 돌려줍니다. 네 번째,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 아이들에게 세상은 궁금한 것 천지이고 모르는 것을 창피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죠. 대화 중에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상대방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대화도 겉돌 뿐만 아니라 몰랐던 것을 영영 모르게 살게 됩니다.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생각하며 그 순간을 모면하지만 말처럼 웬만하지 않으면 나중에 찾아보게 되질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무지한 사람으로 보이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질문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때로는 좀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물어볼 건 물어보고 살아도 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 그래서 질문하고 그 자리에서 대충이라도 알고 넘어가는 게 마음을 더 가볍게 해줍니다. 몰랐을 때 그나마 질문하고 그래야 나중에라도 더 찾아보게 됩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찾아보지도 않겠죠.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창피한 일이죠. 동심은 주름살과 책임감과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주눅들게 하고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악착같이 동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들이 철들지 않았다고 뭐라고 해도 그렇게 산다 한들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면 됩니다. 오늘도 동심으로 돌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